your magic wand. 아, 연락처는 있나? 전화번호를 몰라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번호를 모르네. 걔가 뭐 업로드 할 때마다 댓글을 달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 달아주거든요. 근데 마팔은 안 하더라고. 대대까진 달아주는데 왜 마팔을 안 할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근데 못 물어보겠어요. 힘드실 때 하는 습관이요? 힘드실 때? 사실 그 형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죄송한데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되죠? 진짜 궁금해서. 오늘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료예요? 이분은 한 분야 이거 좀 맡아서 하겠다. 이 친구 좀 재능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업무적으로 좀 걱정이 안 되는 사람? 탑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너무 닮고 싶죠. 너무 닮고 싶고. 보고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네. 이쁘네, 마을이. 여기 있네, 여기. 성격. 탈까? 안녕하십니까. 아, 성규야. 타도 됩니까? 안 탈 거야, 탈 거야. 타야죠. 아, 그럼 타. 와. 성규야, 네.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MC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너 이게 프리하더니. 네. 야, 여기까지 왔구나. 추석 잘 보냈어? 네네, 잘 보냈습니다. 야, 나보다 네가. 지금 너 나랑 방송하는 거잖아, 같이. 우리 함께. 아직 아프리카 TV. 근데 너는 이게 지금 언제 쪽이야. 나 정말 진짜. 네네. 추석을 어떻게 지냈니, 성규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얼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연휴 끝나고 지금 2kg가 쪘어요. 그래서 엉망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너는 뭐 네네. 개인적으로 엉멍이다 보다 하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추석 전에는 다들 막 남친 짤 뭐 이거 난리 났었거든요. 제 사진들이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그 정도였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친 룩, 남친 짤. 남친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네가? 남친의 아이콘이라고? 남친로는 짤도 없다, 그런 얘기지? 형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순간적으로 좀 많이 당황했다. 네네. 야, 성규, 야, 이 프리한다고 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와. 정말. 야, 성규야 진짜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거 다 거품이죠, 형님. 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자기가 제일 잘할 텐데. 그냥... 거품인 거는 내가 제일 먼저 느껴지거든. 아, 그래요? 어때? 속된 말로 약간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니야. 근데 오픈빨 치고는 굉장히 네. 기세가 조금 또 굉장히 좋고 네. 좀 안정적이라고 할까? 진짜요? 지금 하자마자, 지금 프리하자마자 지금 고정프로 몇 개야? 평균적으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나보다 고정프로가 많잖아. 아유, 형님은 에휴, 저... 어? 야, 이거는 지금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지. 그래요, 형님? 제가 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방 꺼지잖아요. 이게 급하게 올라갈수록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네가 원한다고 해서 7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형님. 그렇죠. 우리 늘상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네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듯이 꺼지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 아, 지금 그럼. 이 순간을 즐겨라. 아, 그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형님. 야, 근데 길이 너무 아름답네, 여기. 야, 나도 여긴 처음. 야, 이 계곡 봐라. 성규야, 이걸 봐. 야, 여기가 화계구나. 예술이네요. 야, 예술이지? 예술이네. 너 이거 최근에 이런 거 본 적 있냐? 아니요, 전 진짜 섬진강도 처음 와봤고. 와, 나도 화계는 처음인 것 같아, 여기. 형님 운전 잘하신다, 확실히. 그지? 안정적이지? 국민 드라이버시네요. 야, 아무튼
내나 국민좀 붙이지 마. 아무데나 국민좀 붙이지 마. 형님의 호가 국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국민 유재석. 약간 피로하다. 토크가 재밌는데 피로감이 몰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도 약간 피로감이 몰려오네. 근데 아, 네. 이 피로감을 이 자연이 씻겨준다. 아, 아 기가 막힌다. 네. 너무 좋다. 야 근데 여기 너무 멋있지 않냐? 예술인데 형님? 아 진짜 형이랑 약간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비유가 좀 과해. 넌 내가 늘 성규야 너는 재밌는데 넌 늘 과해. 너 그런 소리 안 듣니? 맞아요 맞아요. 성규야. 투머치의 아이콘. 투머치의 아이콘이야. 네, 제 영어 이름이 투머치예요. 아 진짜? 네. 왜 또 영어 이름을 투머치로 했니? 원래 오바마였어요. 오바하지 말라고. 오바마. 아 과해. 네, 개명했어요. 어 과해 과해.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또 누구 한 명 더 만나 있다는 거 왜요? 또 있어요 누구? 어 누구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왜요? 왔네 왔네. 혜진이. 혜진이 약간 눈. 혜진아! 안녕하세요. 어, 이게 누구야? 아, 혜진아, 네가 아파타. 아니야. 옆에 뒤로 가. 안 돼, 안 돼. 저기 뒤로 가. 아, 진짜. 아, 이 토크가 너무 피로해. 어, 혜진아, 여기 앉아, 여기. 어,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혹시 일부러 문 안 열어주시는 거 아니죠? 먹을 거 아니에요. 형, 저 들어가세요. 그냥 가요. 문, 그냥 가요. 문. 혜진아, 벨트. 어. 혜진아, 반갑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니, 혜진아. 아우, 내 친구, 내 친구.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아, 막 우리 친구야? 네, 친구예요. 아, 너무 좋다. 혜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니, 지금 저 둘이 친구야? 친구죠. 아, 진짜. 야, 근데 둘은 어때? 어우, 찰떡이에요, 찰떡. 뭘 찰떡이야? 찰떡이에요. 둘이 찰떡이야, 진짜? 거의 쌍둥이에요. 미쳤나 봐, 너무 잘 맞아요. 아, 거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지금. 그만해 이 자식아. 알았어 알았어. 이때 이제 딱 멈추면 돼요 형님. 제가 그 멈추는 타이밍을 알아요. 웃어줄 때 그만하란 말이야. 일두 문자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만해 이 자식아. 너 세다 혜진이 역시. 네, 네. 그게 아니라 오늘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성규가 워낙 또 착하고 옆자리 그래, 되게 성규. 편하게 해주니까 그치.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아. 문득 아, 야 결혼했지. 아 맞다 얘가 애 아빠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뭐 아무리 아빠하고 또 그렇지만 또 아빠도 욕 먹을 땐 욕 먹어야지. 아, 좀 전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화해하자. 그래. 아니 둘이 이번에 뭐 프로그램 하지 않나? 네 대박 났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드디어 제2의 유재석 김원희가 나왔다. 야, 그 네가 한 말이잖아. 남이 한 말이 아니라 남이 해줘야지 인정을 받은 거지. 네가 하면 뭐해. 좋으면서 그래. 저래요, 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김원희 선배님이고 네가 유재석 선배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창피하다는 거지. 아니, 왜. 아니, 둘이 뭐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지금 원희랑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안 한 지가 와 그러고 보니까 놀러와 이후에 그렇지 아 진짜 오래되긴 했네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방송하면은 재밌죠 재밌지 또래끼리 방송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 또라이끼리는 해도 또래끼리는 요즘 잘 안 하지 너 일부러 그런 거냐?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참 재밌는데 성규가 토크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밑을 다져가지고 토크가 위로 쌓아야 되는데 아 제가 참 정말 혜진아 어떻게 지냈어 추석은? 추석이요? 아니 왜 저한테는 질문 안 주시고 아 너한테는 아까 했잖아 정리하고 왜 자꾸 혜진이한테 넘어가요 야 혜진이 지금 추석이 궁금하잖아 너 추석은 아까 얘기했잖아 저 되게 똑똑해서 다 알아차려요 지금 저랑 말 안 섞으시려고 그러시는 아니야 저 다 눈치채고 있어요 쟤는 또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질투가 또 있네 얘가. 눈치 9단이에요 아 정말 아 근데 눈치 100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 9단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100단은 안 되는 거지 아니 낮춘 거야? 어, 그럼. 겸손하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강원도로 네가 갔어? 네 사실 그저께였잖아요 그치, 추석 끝난 게 그래서 저 온몸이 다 팠어요 왜? 전 한 300개 붙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와? 식구들이 많이 와요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네, 큰 집이라
성규는 네. 성규야 뒤에도 카메라 있으니까 굳이 가운데로 안 와도 돼. 아니 여기 쓰리샷 잡히고 싶어. 아 나 정말 진짜 TV 나와야 되니까 계속. 네. 지금 혜진이가 여성분, 형이랑 저랑 남자 셋이 가면 이제 약간 MC계의 코요태 그 어떤 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너의 방송에 대한 열정은 알겠는데 네네, 형님. 이건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일로 만난 사이에서 62분 나오는 게 목표예요. 아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지긋지긋하다 야. 혜진이도 지금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한 지가 몇 년 됐지? 2007년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어? 네. 나 군대 있을 때네. 뭐 처음으로 했어 데뷔를? Mnet의 IM 모델. 아 나는 모델이다. 응, 나는 모델이다. 그런 걸 해석하지 마, 정규야. 아니, 제가... 내가 너 결혼 반지를 보면서 참는다. 그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결혼 반지를 그래. 보면서 참는다. 결혼 일찍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TV를 볼 테니까 내가 적당하게 참아야지, 내가. 제 아내는 저 나오는 거 안 봐요.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 맞아. 그때 안 본다고 했잖아, 내가. 왜 안 보시지? 그냥 창피하다고.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대. 아, 충분히 이해하고 네. 공감한다. 성규는 입사를 언제 했지? 제가 2011년도에 JTBC 일기 아나운서로 아, 들어왔으니까. 아, 일기였구나. 네, 첫 직장이었어요. 야, 근데 왜 거기를, 왜 갑자기 프리선으로 한 거야? 아, 돈 때문에요.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됐다. 네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되네. 네네. 부연 질문 안 해도 되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뭐 잘 되고 망하고를 떠나서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뭐 이때니까 만약에 하준이가 중학교 갔는데 제가 이런 도전을 해서 욕을 먹는다면 하준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뭘 욕을 먹어도 모를 시기니까. 아, 지금은? 네. 해서 욕을 먹든지 뭐라든지 지금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 다, 형, 지금 듣기 싫었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다 온 것 같아. 제 얘기가 길어져서. 야, 갑자기 여기. 아, 그래요? 이거 뭐. 아, 주제 전환 된 거예요? 꽉 올라가잖아. 오, 진짜 올라간다. 와, 이거. 오우. 오우, 이거. 와. 진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나 보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 해발 500m가 넘은 것 같아. 와 이거 어디야? 이퀄라이징 해줘야 돼 지금 귀가 막혔어. 진짜 귀 막힌다 야. 야 이거 어디냐? 야 이거 휴대폰 터지냐? 진짜 있겠다. 아니 휴대폰 터져 여기? 안 터져요. 안 터지지? 안 터져. 아, 진짜, 안 터진다니까 진짜 여기? 진짜 안 터지잖아. 어머! 야 이렇게 들어오면 안 터져. 이거 뭐야? 야 이거 안 터져 이거. X돼 있어. 안 터져. 이창이면 안 돼. 야, 안전벨트 꽉 매라. 이거 커버 봐라. 이거 봐라. 요. 혜진아, 이거. 야, 이거. 와, 이거 승용차를 못 얻어. 이거. 어떻게? 안전벨트 꽉 매. 경사 중 하나야. 이 정도면 거의 야, 이거 오랜만에 잡네. 와. 야, 이거 어디야 하면서 지금 몇 킬로. 아, 보인다. 통나무 보인다. 뭐야? 통나무. 진짜 많다. 누나, 이거 뭐냐? 진짜 많다. 와, 이거 뭐냐? 뭐야, 이거? 야, 너 저기 뒤에 뭐야? 뭐하는 거야? 언덕 끝까지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와, 이거 뭐야? 표고 버섯. 아, 버섯이야, 이게? 와 무슨 나무? 아 버섯들이 있네. 일하는 프로그램 맞구나. 망했다 야. 야 일단 내려보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석희.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저 뵌 적 있나요? 텔레비에서. 아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한혜진입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여기 저 우리 장성규 아나운서. 장성규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지금 이제 프리라 가지고 장성규 씨. 아, 네. 제 이름은 다시마가 아니고 이시마. 진짜 이시마 씨? 다시마가 아니고 이시마. 오 진짜요? 네. 어 성함이 상당히 특이하시네요. 아 그 영어 이름이 시마이. 아 영어 이름은 성이 뒤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 아, 지금 요즘 같은 때 지금 시마이가 지금 웬 말이에요? 영어 이름이시잖아요. 시마리라고 해요. 아 시마리 시마리. 성규장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네, 네. 야 여기는 좀 서서하네요. 해발 얼마나 돼요? 해발 800까지. 이야. 800m요? 그렇구나.